하나씩 그리는 즐거움 데일리 드로잉의 디디입니다. 오늘 디디가 가져온 것은 치즈를 든 생쥐예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생쥐의 얼굴을 그릴 거예요. 동그라미를 그리는데요. 한쪽 왼쪽을 살짝 뾰족하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. 이제 귀를 달아줄 거예요. 귀는 크게 테두리를 따라 한 번 더 그려주고요. 이쪽도 크게 동그랗게 그리고 테두리를 따라 한 번 더 그려주세요. 눈을 그리고 뾰족한 부분에 코를 달아 그리고 수염을 두 개 그려주세요. 입도 살짝 그려주시고요. 이제 앞에 치즈를 그려 넣을 거예요. 치즈를 그릴 때에는 생쥐 손이 올라가는 쪽은 그리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손을 먼저 그리고 그 뒤로 치즈가 지나가도록 세모를 크게 그려요. 그리고 선을 그리고 길게 연결해줘. 치즈에 지나가는 무늬 그리고요. 그 다음 생쥐의 몸을 위에가 좁고 밑에가 점점 넓어지게 그려요. 여기는 밑에 둥글게 생쥐의 엉덩이를 그리고 꼬리는 구부러지게 그려주면 돼요. 한번 따라서 그려주면 생쥐가 완성되었어요.